맹자 양해왕 하편 5장 제선왕이 문활인께 위하 회명당이라 하나니 물어 말하기를 사람들이 모두 다 나더러 명당을 헐어버리라고 말하는데 회저이까? 헐어버릴까요? 이호이까? 그만둘까요? 맹자대왈부 명당자는 맹자가 대답해 말하기를 대저 명당이라는 것은 왕자지 당연히 왕자의 정당이니 완육행 왕정이오시하든 왕께서 왕자의 정치를 행하려고 하시면 즉 물회지의소서 헐지 마십시오. 왕왈 왕정을 왕이 말하기를 왕자의 정치를 가등무녀 있다 들려려 주실 수 있으십니까? 대왈 석자 문왕 지치기야에 맹자가 대답해 말하기를 옛날에 문왕이 길을 다스릴 적에 경자를 밭가는 사람은 구이라며 9분의 1의 세금을 물게 하고 사자를 벼슬하는 사람은 세록하며 대대로 녹을 주며 관시를 세관과 시장에서 기이불정하며 기차라고 세금을 받지 아니하며 택량을 보에서 물고기 잡는 것을 무금하며 금하지 아니하며 죄인을 불로하시니 처자까지 처벌하지 아니했습니다. 노이 무처 왈환이여 늙어서 아내가 없는 것을 호랍이라 하고 노이 무보왈과여 늙어서 지아비가 없는 것을 과부라 하고 노이 무자왈독이여 늙어서 아들이 없는 것을 독이라 하고 유이 무보왈고니 어려서 아비가 없는 것을 고아라 부르는데 차사자는 이내 가지는 천하지 국민 이 무고자언을 천하의 곤궁한 백성들로서 모두 갈 곳이 없는 자이니 문왕이 발정시인하시다. 정사를 펴고 의인을 베푸는데 필선사사자 하시니 반드시 이 네 가지를 우선하니 시운 가의 부인이언이와 시의 말하기를 부한 사람은 괜찮거니와 애차 경독이라 하니이다. 이 외로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 했습니다. 왕왈선제라 왕이 말하기를 훌륭합니다. 언호여 말씀이여 왈왕여 선지인뜬 맹자가 대하여 말하기를 왕께서 만일 저의 말을 훌륭하게 여긴다면 즉 하위 불행인이 있고 어찌하여 그렇게 시행하지 아니합니까? 왕왈 과인 유지라니 왕이 말하기를 과인이 결점이 있으니 과인은 호화하노이다. 재물을 좋아합니다. 대왈 석자에 맹자 대답해 말하기를 예적에 공유 호화하시더니 공유가 재물을 좋아하여 시운 내적 내창이언을 시에 말하기를 노적을 쌓고 창고에 저장하며 내과 후량을 마른 양식을 싸가지고 우탁 운항이여 전대나 자루에 넣고 사집 용광하여 안정시켜 나라를 빛내려고 생각하여 궁시 사창하며 활과 화살을 펴들고 간과 척양으로 방패와 창과 도끼와 큰 도끼를 가지고 원방계행이라 하니 이에 행진을 시작하다고 했습니다. 고로 그런 가닥으로 거자유 적창하며 남아있는 사람은 노적과 창고가 있으며 행자유 과량야 연후에야 떠나는 사람은 양식을 싼 것이 있은 연후에 가히 원방계행이니 가히 곧 행진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왕여 호화하시든 왕께서 만일 재물을 좋아하시면 여 백성 동지하시면 백성들과 더불어 그것을 함께 하시면 어왕에 왕 노릇하는 데에 하율이 있고 무엇이 어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왕왈 과인 유지라니 왕이 말하기를 과인이 또 결점이 있으니 과인은 호색하노이다. 여색을 좋아합니다. 대왈 석자에 맹자가 대답해 말하기를 옛날에
대왕이, 대왕이, 호세카사, 여색을 좋아하여, 애골 비하시더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였습니다. 시운 고공단보 레조 주마하사, 시경에 말하기를, 고공단보가 아침에 말을 달려, 솔서 수호하여, 서쪽 물가를 따라서, 지우 기하하여, 기산의 언저리에 이르러, 원급 강녀로, 이에 강씨 여자와 함께 율레 서우라 하니 와서 서로 살았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시야 하여 이때를 당해서 내 무원녀 하며 안으로는 남편 없이 홀몸으로 사는 여자가 없으며 외무광부 하니 밖으로는 아내 없이 홀로 사는 지아비가 없었으니 왕여 호색 이오시아든 왕께서 만일 여색을 좋아하시다되 여백성 동지 하시면 그것을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 어왕의 왕 노릇하는 데에 하율이 있고 무엇이 어려움이 있겠습니까?